부산 불자들도 장검 등에 불을 밝히며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 중심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를 알리는 100여 개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는 천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마을의 아이들처럼 연등을 걸기 위해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호기놀이가 한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나누던 느티떡을 내빈에게 전달하고 호기놀이를 재현하는 등 부산 불교계는 올해 부산 연등 축제를 고려시대 문헌 속에서 그대로 옮겨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부산 연등 축제가 점등식으로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스님, 수석부회장 무원스님 등 부산불교계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장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불을 밝히게 될 아름다운 장엄등과 다양한 전통 체험과 공연들 그리고 부산 연등 축제의 백민 연등 행렬까지 불교 문화를 넘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부산 시민에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의 장입니다. 부산 시민의 힐링 공간 송상현 광장 곳곳에는 장군 등 동물의 막대, 사찰 출품 등 전통 홀레 등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100여 개 등이 전시됐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뿜어내는 빛과 다르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빛을 내는 장엄 등의 자태에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축제를 알리는 하이라이트 불꽃쇼와 장엄 등의 오색찬란한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가족들이랑 오니까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유등하면은 진주에서 있는 축제만 항상 이렇게 가보곤 했는데 부산에도 이렇게 큰 공원에 해서 애기랑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 바로 뒤에 움직이는 용도 있고 좀 퀄리티가 높은 것 같네요. 부산 불교계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전통등 전시와 공연, 체험활동, 각종 부대 행사 등 부산 연등 문화제를 이어가고 7일 어울리 한마당과 연등 행렬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